자, 제시문을 보죠. 지식교육의 목적에 대하여 보기와 같이 주장하는 이 교육의 유형을 가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교육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교육은 바로 이제 자유교육을 말하는 겁니다. 가에서. 바람직한 지식교육 방향과 또 나에서 밑줄 친 이것과 선험적 정당화, 내재적 가치와의 관계, 또 다, 나의 문장에서 밑줄 친 이것 교육의 한계를 실제 교육 현장을 고려해서 비판하시오. 그러니까 자연과 사회 현상에 대해서 깊고 풍부한 지식은 미래의 학자, 회사원, 공무원, 산업체 근로자, 농민에게 모두 다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 국민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뭐가? 자연 현상과 사회 현상에 대한 깊고 풍부한 지식이 필요하다 이거야. 자, 뭐라고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사회 현상과 자연 현상에 대한 뭐가 필요하다? 깊고 풍부한 지식이 필요하다.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봤지만은 뭐를 통해서 자유교육을 통하면은 그죠? 자유교육을 하게 되면은 사회현상을 제대로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연현상을 제대로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풍부한 지식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론적 지식을 중요시하는 것이지 실천적 지식을 중요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해 가나요? 거기까지 유추가 되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걸 왜, 여러분들은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자유교육은 시험에 나왔지 않느냐? 그래서 안 나온다라는 생각하지 말라 그랬었죠. 왜? 성형수술해 갖고 나온다니까. 성형수술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지식의 형식과 선험적 정당화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성형수술 하는 것까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누누이 얘기했지만 백워드 커리큘럼 하게 되면은 타일러하고 타일러하고 브루노 영향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백워드 커리큘럼을 이해해야만, 그러니까 타일러하고 브루노를 이해해야만 백워드 커리큘럼을 이해를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백워드 커리큘럼 하고 학문중심 교육과정하고 학문중심 교육과정도 시험에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타일러가 아직 안 나왔잖아는 거죠. 그다 백워드 커리큘럼하고 또 같잖아요. 그러면 타일러가 나오게 되면 스크리븐의 탈 목표가 또 나와야 되는 거고. 그렇게 줄줄이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 이제 프린트물로 워드 작업해서 해 드릴 거예요. 지금 아까 제가 저 뒤에서 여러분들 그 서론 어떻게 쓸 것인가, 그 본론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것들을 지금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프린트물에서 준다는 게 아니라 제가 워드 작업할게요. 제 글씨 못 알아먹어요. 이게 용사 비등체라 하늘을 나는 글씨체라. 자, 그래서
지식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인간의 풍요로운 정신세계를 소유하고, 그럼요. 그러니까는 이런 이론적 지식, 자유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정신세계를 풍요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풍요로운 정신세계를 소유하고 이렇게 쓰지 말고 정신세계를 풍요롭게 해준다라고 풀었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걸 마사지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본문에 있는 걸 그대로 쓰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는 이 자유교육을 가게 되면은 정신세계를 풍요롭게 해준다는 거죠. 풍요롭게 한다. 그래서 지식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인간으로서 풍요로운 정신세계를 소유하고 인류문화에 대한 참다운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는 사회와 자연현상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갖게 되면은요, 인류현상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자유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셔야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교육의 중요성을 여러분들 학문적으로만 생각하면은 그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뭐 저렇게 자유교육 하나. 그런데 봐봐요. 이론적 지식을 공부를 해야 돼. 그러면 내가 인간에 대한 풍부한 이해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이게 사람 인자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끼리 서로 기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툭 치면은 쭉 빠져나오면 쭉 떨어지는 거고, 이 사람이 빠지면 이거 푹 넘어져. 그러면서 요 인자는요, 사람이 둘이 모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랑과 따뜻함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상호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독불장군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따뜻함을 베풀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되면요, 결국 우리는 자연에 대해서도 함부로 할 수가 없다고. 왜? 자연과 우리는 서로 의존적 관계야. 따라서 자연 파괴는 인간 파괴거든. 고로 자연에 대한 사랑과 자연에 대한 따뜻함을 가져야 돼. 이렇게 사회와 자연현상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갖게 되고 그러면 인류 문화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이해 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유교육을 열심히 공부해야죠. 박유천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요, 걔가 자유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사람을 수단으로 본 거지 목적 그 자체로 본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공부를 안 했으면요, 연예인들끼리는, 야, 그거 뭐 어때? 우리 대부분 그렇지 않냐? 이런 식으로 간다니까? 일반적인 남자들도 그래. 야, 그거 뭐, 남자들 뭐 가서 뭐 그 따위 다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가 더러워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유교육은, 자유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즉, 교양이죠, 교양. 교양을 바탕으로 해서 전공에 뛰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전공만 외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새 뭐 뷰티풀 마인드인가? 뷰티풀 마인드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 장혁이 나오죠, 그죠? 장혁이 아주 냉철한, 우리는 이해해, 그지? 장혁이 아주 냉혈한이죠, 냉혈한. 그 사람은 사람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절대 없잖아요. 딱 의사로서. 그건 직업인일 뿐이지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이 왜 부족할까요? 뭐가 부족할까요? 자유교육이, 교양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배려는 없는 거야. 오로지 나는 의사로서만 그 역할을 다해서 이 사람 살려내면 되는 거고, 얘가 죽게 되면은 나는 잘못이 없어. 이 사람이 죽게 됐기 때문에 죽는 거지. 이런 문제가 있어 죽는 거지.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여러분들 이공계통, 이공계통, 그 다음에 그 연예인 애들, 이런 애들은
저 의과, 의대 이 사람들 인문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요. 자유교육이.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는 음주운전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어가 안 되는 거야. 술만 먹으면은. 오케이. 그래서 이 교육은 전문적이거나 직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네? 이 자유교육은 전문적이거나 직업을 위한 교육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전문적이거나 직업을 위한 교육이라면 그건 직업교육이지 교양교육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은 단순히 의사만 길러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인간으로서의 일반적인 교양을 높이기 위한 교육으로서 피교육자의 자질과 개성을 중요시하여 스스로 배우고 익히는 것에 중심을 두는 교육을 의미한다. 이 교육은 1960년대에서 80년대 초까지 서양과 서양 교육에 영향을 받은 나라에 있어서 교육에 관한 표준적 견해로 받아들여져 왔다 이거죠. 다시 한번 얘기지만, 야, 교육의 표준이 뭐야? 교육의 표준이 뭐야? 자아실현 인격 완성을 위해서 자유교양 교육을 받아야 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자유교육의 어원이, 연원이 된다면 7자유과잖아요. 7자유과. 그죠? 그럼 왜 이게 7자가 붙었다랬습니까? 머리와 관련되는 거라 했잖아요. 눈 두 개, 코 두 개, 귀 두 개, 입 하나. 오케이? 그래서 결국은 지식교육이 되는 거예요. 지식교육이 되는 것이지, 이거를 강조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외워두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외워두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에 관한 표준적 견해로 받아들여 왔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교육을 교육 혹은 교육의 본질적 의미와 동일시한다. 자, 이게 딱 정해져 있다 그랬습니다. 교육의 본질. 교육의 본질이 뭐라고요? 자아실현? 인격 완성이라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교육의 비본질 하면은 여기서 벗어나는 거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날 학교 교육이 교육의 비본질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학교 해체하자라고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학교 해체론자로서 등장할 수 있는 인물들이 일리치가 있고 라이머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실버만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학교 교육이 이상이 되었다. 학교는 학생들의 합리적 밑줄 그으세요. 합리적 정신 개발을 위해서 교육 개념에 충실한 지식 교육 이상을 추구했다. 자, 학교는 학생들의 합리적인 정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정신 개발을 위해서 교육 개념에 충실한 지식교육. 교육 개념에 충실한 지식교육이다. 교육 개념에 충실한 지식교육이다. 자, 보세요. 자유교육은 지식교육이에요. 됐죠? 그냥 결국은 이 지식교육을 통해서 합리적인 정신개발을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교육 개념에 충실한 지식교육이라고 했어요. 그럼 도대체 교육 개념이 뭐냐? 교육 개념이. 에듀케레죠. 교육의 어원을 보게 되면은
에드케레라고요. 그럼 이거 라틴어에서 출발된 것인데 요거 분석하면은 레가 투부정사라고요. 아모레. 그러니까 아모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툴러브라고, 툴러브. 그러니까 아모레 화장품은 사랑하는 것 화장품이죠. 아, 예. 듀카는 리드, 이끌다란 뜻이죠. 이는 이거 get rid of의 뜻이 있다고, eliminate, 제거하다란 뜻이 있어. 아니면은 바깥으로 내보낸다는 뜻이 있어요. emit, 뭐 emigration,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이민, immigration 하면 안에서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이민. 그래서 이거 out의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to read out이에요. 그럼 to read out이라는 것은 집안에 있는 아이를 손목을 잡고 끌고 나와서 학교로 데리고 오는 것이 교육이 아니라 이 아이들 마음 속에 자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자아를 실현하려고 하는 거죠. 또는 이 잠재력을 개발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아실현, 잠재력 개발에 초점을 두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교육 개념이야. 근데 이 자아실현, 잠재력 개발, 인격 완성을 실천적 지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이론적 지식으로 하려고 한다는 거니까 지식교육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식교육으로. 그러니까 위대한 고전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위대한 고전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존주의에서는 위대한 고전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항존주의에서는. 그게 여러분들 그 인문학과 관련되는 거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식교육은 합리적인 마음 개발을 위해서, 근데 그 지식교육은 어디에 충실해야 된다? 교육 개념에 충실한 지식교육이다. 그런데 지난해 도입된 국어, 수학, 영어 교과에 대한 특별 보상제 시행으로 이들 교과의 성적은 전반적으로 상승했지만 학교가 추구하고자 한 것과는 달리, 그러면 학교가 추구하고자 한 것은 뭡니까? 인격 완성? 자아실현의 교육의 본질이겠죠. 근데 그거와는 달리 반별 경쟁에서 이기거나 포상을 받기 위한 것으로 교육 목적이 왜곡되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서 교육 목적이 뭐에서 뭐로 왜곡이 됐다는 겁니까? 내재적 목적에서 외재적 목적으로 왜곡되는 현상이 벌어졌다 이거죠. 이러한 교육 목적의 왜곡으로 인해서 교사는 주로 문제풀이식 수업이나 주식 수업을 하게 되었고 학생들은 여러 교과에 스며있는 다양한 사고방식을 내면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요. 제시문이 주어졌다는 것은요. 제시문을 충분히 이용하라는 겁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단독과제형으로 내겠지. 그러니까 제시문이 들어진 것은 그 제시문에 예가 있으면 그 제시문의 예를 이용하고. 나, 이것의 주장 배경입니다. 브루노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브루노. 브루노의 교육과정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때 영국에서도 전통적 교과 가치를 옹호하는 입장이 등장했다. 전통적 교과 가치를 옹호하는 입장이다. 그러니까 교과, 전통적 교과 가치를 인정한다는 것이 이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여러분들 7자유과하고 관련됐잖아요. 그러면 7자유과는 결국 뭐가 되는가요? 교과 중심 교육과정의 원형이 되는 거예요. 교과 중심 교육과정이 원형이 되는 겁니다.
교과 중심이 교육과정의 원형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교과 중심 교육과정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육과정은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해마다 교육과정이 나왔어요. 살펴보니까 교육의 기초에서는 자유교육이 하나가 나왔고요. 그다음 교육과정에서는 2014년 정시에서 잠재적 교육과정, 추시에서 학문중심 교육과정, 2015년 정시에서 백워드 커리큘럼, 그 다음에 2016년 경험중심 교육과정, 행정에서가 그 2015 학습조직 이완결합체제, 추시, 그 다음에 비공식조직, 그 다음에 교사의 지도성, 평가에서는 형성평가, 중거지향평가, 형성평가 이렇게 나왔고, 사회학에서 문화실조, 기능론, 교수학습이론에서 협동학습, 디캐리, 교육심리에서 ARS하고 에릭슨, 반듀라, 상담에서 행동중심, 인간중심. 실제로 교육심리가 상당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많이 빠져있다고 이게 지금. 교육사회학도 많이 빠져있고. 근데 어쨌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바처럼 전통적 교과 가치를 옹호한다는 겁니다. 전통적 교과 가치 옹호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통적 교과 가치를 옹호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지식의 형식이라는 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식의 형식. 그래서 지식의 형식을 8개 과목으로 딱 제시를 하거든요. 8개 과목으로. 피터즈하고 허스트의 주장으로, 이것은 전통적인 교과의 가치를 정당화하는 운동의 일종이었다. 전통적 교과 가치가 정당하다 이겁니다. 이런 걸 이제 우리는 어디로 빼는 것이냐면 선험적, 정당화로 빼야 된다는 겁니다. 선험적 정당화로. 이것은 지식의 형식은 나에서 이것은 지식의 형식에 해당되는 겁니다. 인간의 경험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방식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지식의 형식의 구분 기준은 각 형식이 다른 형식과는 구분되는 그 자체의 고유한 개념과 탐구 방법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에 의해서 삶의 형식을 미쳐 보십시오. 삶의 형식을 논리학, 수학, 자연과학, 인간과학, 역사, 종교, 문학과 예술, 철학, 도덕 지식 등 8개로 구성했는데 바로 그 밑에 밑줄 놓고 별표하십시오. 지식의 형식은요. 인간다운 삶으로 입문하기 위해서 인간다운 삶으로 입문하기 위해선 딱 필요한 것이 지식의 형식이다. 지식의 형식. 따라서 지식의 형식으로의 입문은 공적 전통으로의 입문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지식의 형식으로의 입문은 공적 전통으로의 입문이다. 그래서 지식의 형식에서 강조하는 내재적 가치는 선험적 정당화 논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험적으로 정당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선험적으로 정당화된다. 지식의 형식의 내재적 가치는 선험적으로 정당화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지식의 형식은 우리가 좋은 삶을 살도록 8가지 교과목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8가지 교과목으로.
그래서 이 지식의 형식을 통해서, 이 지식의 형식은 지식교육이야. 오케이? 지식의 형식은 지식교육이에요. 그러면 이 지식교육, 즉 자유교육을 통해서 합리적인 정신개발, 마음개발, 이성개발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연결해서 반드시 넣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식의 형식의 내재적 가치라는 것은, 이 내재적 가치는 뭐예요?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공부하는 것 자체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식의 형식을 공부한다는 것은 내가 전문인이 되고 기술을 배우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라니까. 내가 어떤 전문가가 되고 기술인이 되겠다는 것은 그거 공부를 따로 해야 되는 것이지, 이 지식의 형식을 공부하는 것은 합리적인 마음 개발, 정신 개발을 위해서 지식의 형식을 공부하는 거지, 내가 훌륭한 의사가 돼, 그건 아니라니까. 의사가 되는 교육은 따로 받아야 되는 거야. 근데 한마디로 의사가 의사로서의 기능만 가지고 있다면 그건 의사가 아니라 기능이니까, 기능인. 거기 반드시 파운데이션으로 갖춰야 될 것이 뭐라는 거예요? 이 자유교육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교육이 풍부할수록 사람됨이 있다고요. 저 같은 사람. 왜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육의 문제점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결국은 교사로서의 전문직, 교수 기술, 그것만 향상시키는데 급급하게 되면은 결국 학생들에게 인간다운 접근이 안 이루어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년에는 진짜 책 많이 읽어야 돼요. 자유교육. 지금 거기 이 얘기 나온 것처럼 종교, 문학, 예술, 철학, 도덕적 지식, 인간과학, 자연과학, 논리수학, 네? 논리학과 수학. 근데 아니 논리학과 수학을 왜 공부해? 철학을 왜 공부해? 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철학, 저 철학 전공했다고 딱 그러면요. 대학원에서 뭐 전공했어요? 아, 철학이요. 그러면은 그 순간에 손을 쓱 내민다? 철학 전공했다면은 아, 웃으면서 손을 쓱 내밀어. 그래서 손금 좀 봐달래. 그럼 저는 아주 덥석 잡습니다. 그죠? 여자가 손 잡아달라는데 뭐. 덥석 잡습니다. 그래갖고, 뭐 아픈데 있는가 봐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뭐 예를 들어서 속이 안 좋은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요. 안 좋은 거 얘기하면 다 맞다 그래. 그리고 세상에 병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네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줘. 그러면 맞아요. 그러고 얘기해. 그래서 자기가 막 그 직장 이것부터 쫙 얘기를 해. 그러면 인간관계에서 누군가가 많이 부딪히는 것 같는데 딱 얘기해주면 돼. 그럼 직장에서 인간관계 다 부딪히지 안 부딪히는 사람 어디 있어? 그리고 또 뭐 대충 막 보는 듯하는 거야. 그리고 미래 일을 내가 어떻게 알아? 미래를 안다는 게 웃기지 않나? 그래서 애기 많이 낳겠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좋아해갖고 저는 많이 낳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아니요 손금에는 그렇게 나타나 있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고. 안 맞는 게 어딨어? 다 맞아. 그거 맞대잖아, 바깥에서 돼요. 빵 그리고요. 근데 이렇게 무식하다니까. 그걸 왜 공부하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선험적 정당화라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조상 대대로. 많은, 그러니까 수천 년 전서부터 많은 학문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진다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내재적 가치죠.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현존한다는 겁니다, 그게요. 따라서 중요하니까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공부해야 된다.
이런 걸 갖다가 선험적 정당화라는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요? 시작. 지식의 형식의 내재적 가치는 선험적으로 정당화된다. 아시겠죠? 그 문장을 이제 외워두시란 말이에요. 뭐라고요? 시작. 지식의 형식은, 지식의 형식의 내재적 가치는 선험적으로 정당화된다. 자, 그러면은 답안지 보시죠. 2008년도 중등시험 문제입니다. 2008년도 중등시험 문제에서 피터스가 제시한 교과의 선험적 정당에 관한 설명이 으로 틀린 것을 하나 고르셔 이겁니다. 그러니까 세 개를 맞은 것만 놔둔 겁니다. 첫째, 교과의 정당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요청의 논리적 가정을 밝혀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해설지 3페이지 보세요. 해설지 3페이지에서 다 선험적 정당화해서 첫 번째 패러그래프 말고 다음 패러그래프로 보세요. 선험적 정당한 논의에 따르면 지식의 형식에 대한 정당화를 요구하는 사람은 이미 자신의 질문이 가치롭다고 여기며 지식의 형식이 가치롭다는 어떤 맥락에 이미 들어왔다고 볼 수 있다. 그의 질문은 이 맥락에서 생겨나고 이 맥락과 관련해서만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교과를 배우지 않는 사람은 그 교과에 대한 정당화 논의를 제기할 수가 없다. 무슨 말이냐? 여보세요. 수학 교과를 배우지 않은 사람이 수학을 도대체 배워야 될까? 라는 왜 배워야만 하는 거지? 왜 배워야만 하는 거지? 그 정당화를 제기할 수가 없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질문해? 그렇잖아. 뭐 질문하세요? 그러면 알아야 질문하지 하잖아. 그것처럼. 어? 선험적 정당화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왜 이 교과를 배워야만 하지요? 왜 이게 선험적이고 왜 이게 정당한 거죠?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 교과에 입문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철학은 공부해도 모르겠어요?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왜 철학을 공부해야 되나요? 이미 자기가 철학에 입문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거야. 입문하지 않았으면 도저히 그런 질문이 나올 수가 없지. 그래서 다시 읽을게요. 선험적 정당한 논의에 따르면 지식의 형식에 대한 정당화를 요구하는 사람은 이미 자신이 질문이 가치롭다고 여기면서 지식의 형식이 가치롭다는 어떤 맥락에 이미 들어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라고요. 도대체 이게 가치가 있느냐? 공부할 가치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공부할 가치가 있느냐? 이게 진짜 내가 공부할 가치가 있어서 공부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교과를 배우지 않은 사람은 교과에 대한 정당화를 논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선험적 정당한 논의는 교과는 자유평등 등의 윤리학적 원리와 마찬가지로 그것에 대한 정당화 요구 그 자체의 논리적 과정에 의해서 정당화된다고 요약된다. 즉 누군가가 지식의 형식이 어째서 가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즉 이걸 지식의 형식에 대한 정당화 요구라고 하는 겁니다. 머릿속에 넣어두면 돼요. 지식의 형식이 어찌 가치 있죠? 왜 가치가 있죠? 이게 이제 지식의 형식에 대한 정당화 요구입니다. 그 질문은 지식의 형식이 가치 있다는 논리적 가정에 입각해서만 의미 있게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질문자가 자신의 질문을 의미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의식적으로 받아들이든 아니든 그 논리적 가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질문자가 지식의 형식이 어찌 가치, 왜 가치가 있는 거죠? 라고 질문했잖아요. 근데 그 자기 질문이 이게 의미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다 해야 된다고요. 의미 없는 질문인데 그걸 질문을 왜 하겠어요? 그죠? 야, 왜 무슨 쓸데없는 질문에 의미 없는 질문이 아닐 거란 말이야. 왜냐면 얘는 많은 고민을 해서
지식의 형식을 공부, 도대체 왜 공부해야 되는 거죠? 무슨 가치가 있길래 공부를 하는 거죠? 라고 질문했다는 것은 얘가 이미 그거에 대해서 깊숙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자신의 질문을 의미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의식적으로 받아들이든 아니든 그 논리적 가정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원위치. 그래서 교과의 정당화를 요청한 사람에게 요청의 논리적 가정을 밝혀주는 것이다. 두 번째, 교과를 배우지 않은 사람은 정당화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 세 번째, 공적 전통의 인문이라는 개념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선험적 정당화는요, 공적 전통의 인문이야. 그래서 지식의 형식, 지식의 형식으로의 인문은 바로 뭘 말하는 거죠? 공적 전통으로의 인문을 말하는 겁니다. 지식의 형식의 인문은 공적 전통의 인문입니다. 공적 전통으로 인문이라는 것은 선험적 정당화를 말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 지식의 형식을 왜 공부해야 되는데요? 왜 공부해야 되는데요? 옛날부터 선험적으로 가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마땅히 공부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서로를 보겠습니다. 자유교는 특수한 기술이나 기교의 연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지만 그냥 기능인만 양성하는 의대 교육이 문제야 이게. 그 다음에 연예인도 그래. 연예인 기획사에서 그냥 가수나 배우 고급만 길러내려고 자꾸만 이런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그런 교육만 하다 보니까 요즘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요. 걔네들 어렸을 때서부터 데려다가 춤추게 하고 춤추는 거 봐요. 얼마나 관능적입니까? 그 다음에 막 울고 웃고 막 그런 기술만 배운단 말이야, 애들이. 그리고 경쟁에서 이겨야 돼. 나만 뜨면 돼. 그러니까 상대방을 어떻게 해서든 죽여버리려고 그러고. 남에 대한 배려도 없는 거고. 그래서 연예인이 안 돼봐요. 데뷔도 못 해봐요. 그 사람은 어디 갈 데도 없어. 왜? 내면화가 풍부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어디서 받아들이겠어. 그러니까, 연예 기획사라든가 이런 데서 자유교육을 실시해야 된다니까요. 하루 종일 춤 연습만 시키잖아. 그리고 외국어 교육이나 시키고. 그게 아니라, 하루에 한 시간 정도고 두 시간 정도는 애들 책 읽고 같이 토론도 하고 하는 시간을 좀 보내도록 해야 돼. 그리고 걔네들 뭐 몸으로 춤을 익히듯이 머리로도 사람, 생각을 익히게끔 이렇게 글도 쓰게 하고 그래서 걔네들 그런 거 모아갖고 나중에 걔네들 데뷔해서 유명하면 우리가 연습 시절에 썼던 책입니다. 그러고 쫙 책으로 내서도 좋고, 얼마나 좋아.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걸 4년 전, 5년 전부터 계속 하는데 내가 그건 얘기했어요. 내가 아는 바가 없으니까. 뭐 박진영을 알아? 누구를 알아? 그쪽에다가 이런 거 하자, 해라 하고 제 수첩에 있어요. 그 수첩에, 4년 전 수첩에 그게 다 적혀 있다고요. 그 다음에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그 사람 성격 파악해갖고 역할 맞는 것에 데뷔를 많이 하잖아요, 영화로. TV 드라마로. 그런 거, 애니어그램 들어서 성격 파악해갖고 제가 애니어그램 강사 자격증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인문교육 시키고, 그럼 훌륭한 연예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냥 내가 이제 연예 기획사를 모르니까 생각만 갖고 있는 거야,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특수한 기술이나 기교의 연마가 아니라 인성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육성하고 인간의 정신적 가치를 고양시키는 교육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성 완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예요. 자유교육의 목적은 자유인 양성이고, 자유인은 무지, 편견, 선입견, 고집, 독단, 억견으로부터 인간을 해방된 자유로운 교양인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국은 이 자유교육은요, 저기로 얘기한다면요, 플라톤식으로 얘기한다면요, 동굴의 비유죠, 그죠? 네. 동굴의 비유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동굴 속에서 뭐가 사로잡혀 있어요? 억견, 그죠? 동굴의 비유. 그러니까 그런 거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동굴 속에서 빠져나왔을 때 내가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의 이데아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자유교육에 해당된다고. 플라톤식으로 얘기하면은 선의 이데아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자유교육에 해당된다고요. 그 동굴에 빠져나오는 것이. 윤리과에서는 이거 그죠?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동굴의 비유가. 윤리과에서는 전공 시험 문제로. 그다음 그래서 무지, 편견, 선입견, 고집, 독단, 억견으로부터 해방된 자유로운 교양인. 진짜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자기 고집만 막 내세우고 올바른 세상을 못 보는 사람들, 올바르게 세상을 못 보는 사람들. 부지기수 아니겠습니까? 현대 자유교육은 획일적이고 통제적인 공교육에 반대하며 목적이 있으나 내용이나 제도 면에 대해서도 교육자의 창의로 행해지는 교육이 바로 자유교육이라는 거죠. 현대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피터스가 허스트의 자유교육론은 합리성 혹은 지식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자, 이거 보세요. 지식의 형식의 뭐라고요? 시작. 내재적 가치는 선험적으로 정당화 되어 있다. 지식의 형식의 내재적 가치는 선험적으로 정당화 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가 지식의 형식, 그 다음에 내재적 가치, 그 다음에 선험적 정당화.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요 지식의 형식을 공부하는 이유는요? 지식의 형식을 공부하는 이유는요? 시작. 합리적인 마음 개발에 있는 것이다. 합리적인 이성 개발에 있다는 거죠. 합리적인 이성 개발에 있기 때문에 뭐로부터 탈출할 수 있다? 무지, 편견, 선입견, 독단, 억견, 고집으로부터 해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내재적 목적이라고요. 그게 내재적 가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는 거. 즉, 지식의 형식을 왜 공부하느냐? 오케이? 지식의 형식을 왜 공부해야 되느냐? 그 타당성에 대해서, 정당성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고 했을 때, 왜 이게 가치가 있느냐? 라고 했을 때, 뭐라고요? 선험적으로 정당화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러기 때문에 어떤 얘기 하나 하는 거예요? 지식의 형식의 임무는 뭐라고요? 지식의 형식의 임무는
공적 전통 애로의 입문인 것이고 이게 바로 선험적 정당화를 말하는 거란 말이죠. 선험적 정당화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거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라고요. 머릿속에 꼭 집어넣으세요. 선험적 정당화. 그러면 피터스하고 허스트의 자유경론에서요. 보세요. 피터스하고 허스트에서 공통적인 것이 지식의 형식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마음 개발을 굉장히 강조해.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것은 지식 교육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지식 교육. 그죠? 다시 말해서 이론적 지식이지 실천적 지식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허스트는 나중에 이 지식의 형식에서 벗어나려고 하지요. 피터스의 권고에 따라서 지식의 형식에서 벗어나려고 해. 그래서 결국은 실천적 지식을 강조하기 시작해. 이거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은 사회적 실제라고 하는데 사실상은 사회적 실천이라고 이해하면은 더욱 쉬워. 근데 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사회적 실제로 번역을 해서 시험 문제를 냈으니까 우리가 사회적 실제라고 알고 실제로는 사회적 실천이야. Social practices란 말이에요. 사회적 실천이라고 해, 실천. 그래서 지식의 형식의 입문에서 뭐로 전환돼야 된다? 사회적 실제로의 전환을 외치는 것이 허스트입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피터스와 허스트의 자유경론은 합리성 혹은 지식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맞죠? 이게 바로 합리성, 그 다음에 지식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1980년대 초까지 교육에 관한 표준적인 견해로 받아들여 왔다. 그의 기본 입장은 자유교육은 근본적으로 좋은 삶을 사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고 좋은 삶이라는 것은 내재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을 추구하는 것. 해보세요. Well-being. 좋은 삶은 뭘까? 내재적으로 가치 있는 것에 입문해서 활동하는 게 좋은 삶을 사는 거라는 거야. 좋은 삶이 뭐냐? Well-being이 뭐냐? 그럼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거로 자꾸만 얘기를 해. 웰빙. 뭐 웰빙, 웰빙, 웰빙 그러잖아. 그게 아니라니까 본래. 그냥 우리는 웰빙 그러면 목구멍 속으로 들어가는 뭐 먹는 것만 자꾸만 생각해. 그래서 웰빙 그래갖고 무슨 웰빙 음식 뭐 건강 것만 자꾸만 관련돼서 얘기를 해. 정신이 건강하지 않으면요. 육체는 병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참 묘하게 받아들이는 것들이 많다니까. 잘못돼 받는 걸 많다니까. 봐봐요, 여러분들. 그, 맨션 받아들이는 것도, 그죠? 빌라 이런 것들도 전혀 다른 의미잖아요. 맨션 그러면은, 대문 쫙 열고 차 쭉 타고 들어가서, 그죠? 그 큰 문 앞에서 차 딱 서면 사람이 촥 무슨 문 열어주고 막 걸어 들어가. 그게 맨션 개념 아니에요? 우리 17평짜리도 맨션이잖아요. 빌라가 별장인데 뭐 18평짜리도 빌라가 있고. 그죠? 이게 사실상 웰빙이라는 것은 좋은 삶이라는 것은 내재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 오케이? 그걸 공부할 때 행복한 거야.
응? 누구나 다 직업은 갖고 있으니까 먹고 살 수는 있다고. 응? 근데 우리는 자꾸 웰빙 하면서 이제 이상한 쪽에다가 자꾸만 중점을 둬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요새 다 쿡방송이잖아. 메슬로우로 얘기하면요. 생리적 욕구만 충족시키는 방송일 뿐이야. 실제로 우리가 여러분들 메타 욕구가 충족이 안 되잖아. 메타 욕구가 충족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내재적으로 가치가 있다는 것은 결국 내재적으로 가치가 있다는 것은 메타 욕구를 말하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웰빙 음식 그래갖고 다 건강과 관련돼 있지. 정신이 건강한 자가 육체가 건강한 거야. 그러니까 a sound mind, inner sound body도 맞지만 a sound body, inner sound mind 나는 거꾸로 얘기하는 거지. 마음이 건강한 자가 육체가 건강한 거야. 그래서 다시요. 그 기본 입장으로 자유교육은 근본적으로 좋은 삶을 사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좋은 삶이라는 것은 내재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을 추구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람된 삶, 내재적으로 가치가 있는 삶, 보람된 삶이잖아. 도덕적인 삶, 철학적인 삶, 종교적인 삶, 오케이? 이게 다 내재적으로 가치 있는 삶들이지 않겠습니까? 내재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은 교육의 개념 속에 내재 있는 가치, 즉 뭐를 개발하는 것이다? 합리적인 마음을 개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재적으로 가치가 있다는 것은 뭐를 개발하는 것이다? 합리적인 마음을, 이성을 개발하는 것이다. 오케이? 그러니까 요거 딱 써주면 된다마니까. 요거. 그리고 합리적인 만개발은 다양한 지식의 형식에 입문함으로써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식의 형식을 공부하라는 거예요. 지식의 형식에 입문함으로써 가능하다. 교육에서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이 왜 가치가 있는가 하는 질문은 그 질문의 논리적 가정을 밝히는 선험적 정당화에 의해서 대답될 수 있다. 여보세요. 왜 이거 공부해야 되는데요? 뭐로 정당화된다고요? 선험적으로 정당화되는 거야. 왜? 옛날부터 해왔으니까. 근데 옛날부터 왜 해왔는데요? 가치롭기 때문에. 봐라. 수많은 학문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지지 않냐. 그 왜 그러냐. 가치가 그만치 없기 때문에 사라진 것이다. 그러나 여태까지 살아남아 있는 이런 과목들은 그나마 가치가 있기 때문에 수천 년서부터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너 우리 조상들도 공부해 왔으니까 너도 공부하면 돼 임마. 이거야 그냥. 이유 따지지 말고. 선험적 정당화예요. 허스트는 자유교육론 비판과 사회적 실제의 기반을 둔 교육계관을 살펴보면 피터슨은 자유교육이 가진 오류를 지적하면서 누군가가 허스트의 지식의 형식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야, 이제 피터스가 그러는 거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지식의 형식이 참 문제 좀 있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아까 논제가 뭐라고 나왔냐면은 지식의 형식의 교육의 한계를 실제 교육 현장을 고려해서 비판하라는 이유가 이제 거기 있는 거예요. 지식의 형식만 공부를 했을 때 나타난 문제점도 있어, 당연히. 그러니까 결론은 뭐가 되는 거야? 내재적 목적과 외재적 목적의 조화가 깨져야 되는 거라고. 근데 피터스 자기 자신은 고치질 않아. 그리고 허스트에게 좀 누가 좀 얘기 좀 해서 고치라 그래. 근데 허스트가 자기 자신 직접 오케이. 그리고 고치는 거야. 그래서 지식의 형식에서 이제 벗어나서 뭐로 간다? 사회적 실제로. 그래서 지식의 형식의 입문에서
사회적 실체의 인문으로의 전환을 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실체가 또 뭐냐? 또 보면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허스트 자신이 그 권고를 충실히 받아들여서 종전의 합리성 혹은 이론적 지식을 추구하는 자유교육을 비판하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사회적 실제의 인문으로서의 교육을 주장한다. 그 기본 입장은 자유교육에서는 이성이나 합리성을 강조하지만 이론적 이성이나 이론적 합리성에 한정함으로써 실천적 혹은 실천적 합리성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론만 얘기하는 거지 사실상 여러분들 우리가 theory and practice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이론과 실천. 그런데 합리적인 이성계합은 자꾸 요거거든. 이론적 지식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부족하다고 이게. 실천적 지식이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사실상은 이론과 실천이 통합이 돼야 된다고. 그런데 자꾸만 지식의 형식에서는 이것만 강조를 하는 거지. 이게 지식의 형식이고 이것이 사회적 실체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걸 사회적 실체라고 하지만 실천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가령 감정, 정서, 기술 등도 포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론적 합리성이 다른 것보다 실질적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데 낫다는 보장도 없다 이거야. 이론적 지식과 합리성은 좋은 삶을 사는데 요구되는 비판적 반성을 발달시킨다는 점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지만 우리가 살아나는 사회적 실제를 추상화한 것이야 이거는. 실제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추상화한 거라고. 그래서 이 철학하는 사람들은 너무 추상성이 강해. 너무 관념성이 강해. 추상성이 강해. 그러니까는 실천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 왜냐면 사회적 실제를 갖다가 추상화시킨 작업이거든 이게. 이 구체적인 하나하나를 갖다가 이론화 작업시키는 것이거든 이게. 수학이라든가 논리학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종교 자체가 다 추상적인 것들 아니야? 상징적인 것 아니야? 상징성이 가장 높은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실제를 추상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좋은 삶을 살거나 이를 향상시키는 일과 직접 관계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제 비판하는 거죠. 자유교육에서 강조하는 학문 혹은 지식은 인간의 삶 일부를 보여줄 수는 있어도 삶의 형식 전체를 온전히 드러내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지식으로 구성된 교과가 삶의 전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실제 삶 전체를 충분히 파악하기도 어렵다. 그러니까 수학 잘한다. 형식 논리학을 잘한다. 라고 해서 그 사람 삶 전체를 우리가 수학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종교라든가 그걸 통해서 그 사람 삶 전체를 못 본다고. 추상화시켜놨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게 이제 비판받는 점이죠. 교과는 삶을 추상화한 명제적 지식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 자체가 명제적 지식을 강조하는 거야 이게. 명제적 지식. 그러니까 명제적 지식. 옛날에는 명제적 지식이었지만 오늘날에는요. 실천적 지식, 방법적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법적 지식 이걸 실천적 지식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또는 절차적 지식이라고도 하지. 절차적 지식. 그래서 교과는 삶을 추상화한 명제적 지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명제적 지식을 가르칠 때는 실제와의 관련 속에서 가르치기보다는 이론 그 자체를 추구하게 돼서 추상적일 수밖에 없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야 해는 서쪽에서 동쪽에서 떠서 서쪽에서 진다. 이게 명제적 지식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말로만 설명할 수밖에 없어.
진짜 실제로 가서 동해에서 해 뜨는 거 딱 보고 뻥 차 타고 와서 서해 가서 해 지는 걸 봐야지 뭐. 그게 실천적 지시 아니겠어요? 따라서 이론적 교과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실제적 삶과의 관련성이 드러나기보다는 오히려 더 멀어지게 돼서 실질적인 좋은 삶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요. 관념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대단히 김정겸 행복해. 실제적인 삶에서는요. 이게 지금 불행할 수가 있어. 너무 또 추상적으로 얘기했어요? 명제적 지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10분만 쉬었다가 다음 페이지를 보죠.